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오늘은 빅스비 기능을 확인하러 여기 삼성 갤럭시 S8 존에 와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빅스비 기능은 아직 그 안정화가 안 돼서 지금 선보이지 않고 있고, 이렇게 전시 존에만 몇 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빅스비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미지 검색, 쇼핑 검색, 외국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이미지 검색이나 쇼핑 검색, 외국어 번역은 옆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보시면은 우측 하단부에 이렇게 눈 모양의 표시가 있죠. 이게 빅스비 그 검색 버튼입니다. 체크를 하면은,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이미지하고 쇼핑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한번 이미지를 눌러볼게요. 그러면 이 해당 사진이 온라인상에 어떤 이미지인지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해당 사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진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.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.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자, 다시 나와서 자, 사진에다가 이미지에다 갖다 대면은 얘가 이제 그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에다 갖다 대면은 검색을 하고요.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은 검색이 됩니다. 이번에는 제대로 검색된 결과를 다행히도 보여줬네요. 자,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는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만 보고는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. 아까 같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능은 꽤 유용하리라 봅니다. 옆에 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쇼핑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쇼핑 있죠? 자, 해당 사진을 보고, 근데 전혀 상관없네. 그런 쇼핑 정보만 나오고 있네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에는 컵. 이거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보이네요. 아까는 말 이미지만 나오더니 이제는 컵에 대해서는 정보는 쇼핑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할 수 있고요. 그 옆에 이제 놀라운 기능인 이 외국, 우리가 이제 여행 갔을 때 외국어 메뉴가 있잖아요. 여기다 대면 빅스비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외국 보시면은 하나 추가된 메뉴가 있죠. 텍스트. 네, 텍스트가 감지되었다는 겁니다. 자, 정확하게 지금 텍스트를 인식을 했고요.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저도 기대가 됐네요. 자,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보시면은 텍스트로 추출할 부분을 선택한 후 추출 버튼을 누르세요. 이렇게 나오네요. 이건 제대로 선택된 것 같은가? 추출해 볼게요. 안 나오네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.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자, 조정을 했고, 번역을 눌러볼까요? 번역을 누르면은 안에 이탈리아를 인식했고요. 보면은 번역할 부분을 손가락으로 선택하라고 나오네요. 봅시다. 선택이 되는지.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제가 들고 있어서 그런가? 길게 누르면 될까요?
전혀 안 되네요. 계획 의도는 좋았으나 아직까지 완성도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음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빅스비 음성 그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존이고요. 보시면은 이 빅스비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문장을 해보면 좋을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 자,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해볼게요, 제가.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정전이죠. 자, 3월 29일 부산에서 찍은 사진 엄마에게 보내줘. 이런 문장을 옆에 빅스비 버튼을 옆에 이 버튼이 빅스비 버튼이에요. 쭉 꾹 놓은 다음에 3월 29일 부산에서 찍은 사진 엄마에게 보내줘. 정확하게 음성을 인식했습니다. 사진 7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. 오, 네, 스마트합니다. 네, 괜찮죠?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어떤 이번 문구가 나올까요? 이번에는 3월 29일 서울에서 찍은 사진 엄마에게 보내주네요. 자, 또 무전기를 눌러듯이 3월 29일 서울에서 찍은 사진 엄마에게 보내줘. 네, 이번에도 정확하게 문장을 인식했습니다. 아, 사진 5장 발견했다고 하죠. 네, 이렇게 찍은 사진이 검색되었고 이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뭐 이번엔 날씨 정보를 물어보도록 할게요, 제가. 파리 날씨 어때? 네, 프랑스 파리 날씨 있고요. 라스베이거스 날씨. 아, 좋습니다. 네. 또 어떤 거 물어볼까요? 네. 배고파. 어우, 얼른 챙겨 먹으래요. 어떤 스마트폰이 제일 좋아? 오, 여기 있답니다. 아이폰 7 어때? 와, 통화 기능을 잘 수행할 거라 믿어요. 오, 은근한 디스인데요? 아이폰 7이 좋아? 갤럭시 노트 7이 좋아? 자, 그러면 갤럭시 노트 7 어때? 아, 안타깝다라는 표시에 음이 나와 있어요. 아, 재밌네요. 이거를 고민하고 넣었다는 거잖아요. 갤럭시 노트 8 언제 나와? 8은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섞으니까 이해를 못하네요. 갤럭시 노트 8 언제 나와? 아, 아직 그 완벽한 답을 위해 더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네, 음성 검색은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텍스트 검색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이상 리더였고요. 네,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